손님 OBS 막혔어. 막혔어. 할까? 박수 한번 맞춰봐 쳐주시겠어요? 네, 아,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굉장히 브리프한 버전의 Zero Knowledge Proof에 대한 설명을 오늘 발표를 할 거고요. 이게 제가 Zero Knowledge Proof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뒤에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논문들도 굉장히 많고 그 논문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시리즈로 그냥 쭉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Zero Knowledge Proof하고 대화 드라마라고 대화 드라마 좋다. 워터스리 한 다음에 제로라이드 디기스 하면 시즌대로 가. 시즌대로 가. 아 진짜 웃긴다. 그래서 이거 오늘은 이제 되게 기초적인 이제 저널리지 프루프부터 먼저 설명을 할 텐데 요거 하고 나서 이제 계열로 쭉 가면서 ZK 스나크도 하고 그리고 indistinguishable witness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논문이 있어서 그것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ZK 스타크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bulletproof라고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논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또 누군가 연구 빡세게서 또 낼 것 같아요. 하는 동안에. 그래서 오늘 일단 인덱스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전 주로 이제 뭔가 시작할 때 보면 이제 히스토리를 쭉 파요. 그래서 ZKP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지금 발전해오고 있는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이레벨에서 봤을 때 ZKP의 컨셉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ZKP 이제 실제로 돌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ZKP를 구현을 해서 돌리나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처음 시작인데요. ZKP를 처음으로 고안해낸 사람이 여기 계시는 세 분이에요. 저기 샤피 골드와서라는 분이랑 실비오 미켈리, 그다음 찰스 레코프라는 세 명의 그 과학자 교수님들인데 가운데 계시는 실비오 미켈리 교수님은 지금 알고랜드 프로젝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직접 콜하면서 저희가 인터뷰할 기회도 있어가지고 뭐 물어봤는데 그 Zero Knowledge Proof의 author로서 Zero Knowledge Proof가 악용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또 물어보니까 아 자기도 그건 굉장히 걱정된다. 그래서 이 기술을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이제 1985년도에 The Knowledge Complexity of Interactive Proof Systems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서 Zero Knowledge Proof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91년도에 이 세 분이죠. 이제 오데드 골드리치라는 분이랑 실비오 미칼리, 그다음 아비 윅덜슨이라는 세 명의 과학자가 또다시 이제 Proofs that yield nothing but their validity라는 논문을 또 발표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가정이 있어요. 인크립션이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그런 인크립션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모든 이제 사실 MP complete problem 중에서 저 Graph with three colors 문제가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해를 알고 있으면 polynomial time 안에 해를 검증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저 문제를 모두 Zero Knowledge Proof 시스템으로 치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Zero Knowledge Proof 시스템으로 해를 알고 있으면 그 해를 감춘 상태로 내가 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확인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논문을 통해서 증명을 해냈어요. 근데 이 논문이 되게 의미 깊은 게 뭐냐면 사실상 모든 NP complete 문제는 여러 가지 버전의 NP complete 문제가 있지만 모두 three colors graph 문제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모든 NP 문제는 다 Zero Knowledge Proof를 이용해서 해를 숨길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시사하는 바였어요. 되게 큰 시사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에 센티아 디워크라는 과학자랑 이제 모니 나오라는 과학자 그리고 아미치 사하이라는 과학자가 Concurrent Zero Knowledge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저 논문이 시사하는 바는 뭐였냐면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인터넷은 사실 여러 개의 프로토콜이 동시에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노드를 돌리더라도 이제 여러 제가 베리파이어라고 하면 여러 프루퍼들의 그 Zero Knowledge를 동시에 제가 베리파이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도록 가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 저
컨커런트 환경에서의 지러 놀리지 프루프에 대한 게 굉장히 챌린징한 환경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잘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연구를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한 키워드가 Witness Indistinguishable Proof라는 프로토콜인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Witness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집합이 있고 그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부분 집합에 속하냐 안 속하냐는 되게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예제를 들어봤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밑에 나오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n을 RSA의 모듈러스 숫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에 1에서 n-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가 이제 완전 제곱수인데 그 제곱수가 모듈로 n에 대해서 동치인 어떤 숫자가 있어서 인티저가 존재해서 그 인티저의 제곱과 동치다. 모듈로의 동치는 혹시 잘 아시나요? 모듈로? 모듈러스의 동치는 이제 a라는 값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3으로 남은 2니까 8. 이 5라는 숫자랑 8이라는 숫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둘 다 2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이제 모듈로에 대해서 이제 congruent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랬을 때에 이제 1에서 n-1 사이에 어떤 완전 제곱수가 있는데 얘가 다른 인티저의 제곱의 동치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에 여기 있는 숫자거든요. 이제 x가 어떤 w라는 숫자의 제곱과 동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저 w를 알고 있으면 이거 증명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w를 모르는 상태에서 x만 알고 있고 저 w를 찾기는 사실상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witness라는 거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요 subset을 찾을 때 요 w라는 값을 내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값이 이제 witness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W가 있으면 체크하기가 쉽다는 건데 저 witness를 이제 zero knowledge proof에서 써요.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읽어 보시면은 이제 NP language를 이용한 zero knowledge 문제 그 witness indistinguishable proof라는 프로토콜에서 in typical zero knowledge proof of statement, the prover will use a witness for a statement as input to the protocol. 그러니까 프로토콜의 인풋으로 witness 값을 넣어서 이제 증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and the verifier will learn nothing other than the truth of the statement. 이때 zero knowledge proof에 대한 property 때문에 statement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거 제외하고는 verifier는 알 수가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witness indistinguishable proof에서는 이 zero knowledge condition이 조금 약화돼요. 약화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guarantee 하는 거는 the verifier will not b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provers that use different witness. 그러니까 서로 다른 witness가 있을 때 그 서로 다른 witness를 사용하는 prover들 사이에 verifier가 구분은 할 수 없어요. 구분은 할 수 없는데 특별하게 이제 the protocol may leak information about the set of all witness or even leak the witness that was used when there is only one possible witness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zero knowledge condition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이 모든 witness들에 대해서 정보가 좀 셀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witness가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심지어 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조건이 있지만 이 witness indistinguishable proof를 쓰는 게 practically하게 이걸 가지고 좀 더 사용했을 때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좀 더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 그래서 그런 상태고 WRP가 약간 GKP의 약화된 버전이라고.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전체 셋은 다 알지만 어떤 사람의 프루프인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witness가 다를 때 이들을 구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concurrent하게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전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면 실제 인터넷 환경은 concurrent하게 실행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concurrent한 환경에서 이 사람들을 동시에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면
사실상 저널리즘 프루프까지의 강화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지만 누군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를 그 특징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면 이제 기존 GKP는 컨커런트 환경에서 안 되는. 그게 저도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는데 좀 더 이제 찾아봐야 될 거고 저도 그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ZKP가 조금 이제 변화된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ZKP는 굉장히 인터랙티브예요. ZKP 자체는 제가 예를 들어서 프루버고 영훈이가 베리파이어면 서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인터랙션이 있어야지 되는 상황인데 이 인터랙션을 없애고 실제 컴퓨팅 환경에서 서로 싱크로너스지 않아도 되도록 싱크로너스하게도 지오놀로지 프루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ZKP의 넌 인터랙티브 버전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넌 인터랙티브 하게 되면 약간의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완벽한 지오놀리지를 달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넌 인터랙티브가 훨씬 더 컴퓨팅 환경에서는 좋거든요. 서로 온라인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걸 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제 1988년도에 이제 Non-Interactive Zero Knowledge and Its Applications라는 논문을 이제 매뉴얼 블럼이라는 사람 과학자랑 폴 펠드만, 실비오 미켈리 세 명이서 이제 만들어냈는데 가운데 있는 폴 펠드만은 아무리 찾아도 사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저 세 분이 만들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또 읽어보시면은 이제 Non-interactive zero knowledge proofs are a variant of zero knowledge proofs in which no interaction is necessary between prover and verifier. 그리고 이 세 명이 show that a common reference string shared between the prover and verifier is enough to achieve computational zero knowledge without requiring interaction. 그러니까 처음에 setup phase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야기했던 common reference string이라는 거를 verifier들과 그러니까 prover와 verifier 사이에 서로 공유를 해요. 미리 셋업을 해두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서로 인터랙션이 없다 하더라도 zero knowledge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조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제 골드리치와 오렌이라는 과학자가 또 gave impossibility results for one-shot zero knowledge protocols in the standard model 해서 저 스탠다드 모델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실 환경에서 현실적인 시간과 컴퓨테이셔널 파워는 사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를 가정하면 그게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 모델 하에서 저 원샷 지러 놀리지 프로토콜이 그러니까 뚫기 어렵다. 이 지러 놀리지 프루프를 이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사실상 사용해도 문제 없다. 넌 인터랙티브 모델을. 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원샷이 넌 인터랙티브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3년도에 골드와서랑 이제 칼라이라는 과학자가 또다시 이제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An instance of an identification scheme for which any hash function will yield an insecure digital signature scheme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때 나온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 해시 펑션을 어떤 거를 가져다 쓰더라도 사실상 완벽하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지털 시그너처 스킴으로 봤을 때.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상 상반되는 결과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상 상반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As the impossibility result of Goldrich and Oren does not hold in the common reference string model or the random oracle 모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common reference string 모델이나 아니면 이제 setup phase에서 random oracle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모델을 사실상 앞에서 나왔던 논문에서는 홀드하지 않는다고 이미 밝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 사실상 insecure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 나왔던 논문은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 이걸 뚫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non-interactive zero knowledge proofs however show a separation between the cryptographic tasks
that can be achieved in the standard model and those that can be achieved in more powerful extended models. 라고 이제 시사하는 바가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zero knowledge proof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스탠다드 모델 내에서의 크립토그래픽 태스크와 그 뒤에 있는 훨씬 더 이제 확장된 익스텐디드 모델 사이의 구분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모델에서는 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practically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뒤에 전에가 그러니까 랜덤 오라클 모델이 있어야지 안전하다는 아니에요. 저거가 있으면은 인시큐어하다. 네, 인시큐어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스트링 모델이나 그러니까 스트링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 모델이나 랜덤 오라클 모델을 쓰면은 인시큐어하다. 디지털 환경에서. 라는 거. 근데 앞에 거는 그거를 전제하지 않고 아까 스탠다드 모델 그걸 전제하지 않고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저게 어떤 거예요?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 모델이랑 랜덤 오라클 모델. 아까 앞에 게 그거 아니에요? 셋업에서 스트링 되고 있는다. 네네, 그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 모델은 셋업 페이즈에서 어떤 공통의 스트링을 처음에 이제 서로 나눠 가져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zero knowledge proof를 달성하다 할 수 있다는 거고 뒤에 있는 랜덤 오라클 모델은 저도 좀 더 파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 중에서 랜덤하게 오라클을 딱 선택을 하던가 여러 오라클을 선택을 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 데이터를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나쁜 짓을 하려면 사실상 우리 둘 사이에 컬루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둘 중에 누군가랑 컬루전을 해야지 얘가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랜덤하게 선택을 하면 이제 그게 좀 희석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완전 시큐어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파엘 패스라는 과학자가 지금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the model from Goldrich and Goldwasser influences the properties that can be obtained from a zero knowledge protocol. Raphael Pass showed that in the common reference string model, non-interactive zero knowledge protocols do not preserve all of the properties of interactive zero knowledge protocols.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주제로 되게 깊게 파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non-interactive zero knowledge protocol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interactive한 zero knowledge protocol의 모든 property를 다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그 논문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deniability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zero knowledge proof라면 사실상 이 deniability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deniability에 대한 정의도 그 논문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non-interactive zero knowledge protocol은 이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논문이에요. 여기는 디나이빌리티가 그게 저도 이제 보다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 이거 다 완성을 못하겠다 싶어서 일단 중지했는데 이것도 다루기는 할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되겠지만 그게 약간 현재 크립토에서는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zero knowledge proof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시크릿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information이 leakage가 생기기 시작하면 저는 그게 파급되는 효과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캐시도 그러면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지캐시 스나크를 쓰면은 그래서 근데 practically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는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것만 판 건 아니라서 저기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 모델이라는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이 그 셋업 페이지에 키 두 개 생성할 때 그 베이스 되는 거 네네 맞아요. ZK Snark에서 셋업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거 맞아요. 그 뒤에 이제 요거 이제 요 히스토리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뒤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더 이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제 non-interactive journalism proofs can also be obtained in the random Oracle model using Fiat-Shamir heuristic. 그러니까 Fiat-Shamir heuristic이라는 저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랜덤 오라클 모델을 이제 랜덤 오라클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저걸 사용해서 non-interactive journalism proof를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티클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2012년도에 요 사람들한테서 이제 이런 논문이 나왔었어요. From extractable collision resistance to succinct non-interactive arguments to knowledge and back again. 이거가 사실상 뒤에 나오는 Zcash에 있는 Zk-SNARK에 대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게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걸 더 발전시켜서 이제 Zero Cash Decentralized Anonymous Payments from Bitcoin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한 건데 사실상 저자들이 거의 많이 겹쳐요. 네. 그래서 지금의 한 계보 중에 이게 쭉 발전해서 Non-Interactive Journalism Proof 계열에 이제 Zero Cash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왕성하게 이제 활동 중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2014년에 저 논문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거예요. 사실상 기술은. 그리고 2017년에 작년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Bulletproofs라는 걸 이제 발표했거든요. 거기도 논문이 나왔어요. 근데 적어도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 Non-Interactive Journalism Proof 프로토콜을 쓰는데 저 프루프를 굉장히 쇼트하게 할 수 있고 컴퓨테이셔널 파워를 적게 할 수 있고 트러스티드 셋업을 하지 않아도 저 프로토콜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먼 쉐어링 스트링,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 모델이나 이제 랜덤 오라클 모델은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트러스티드 셋업 없이도 이제 저널지 프루프를 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저 프루프의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린 witness 사이즈의 로그에 비례하도록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컴퓨테이셔널 파워로도 journalism proof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scalable, transparent, and post-quantum secure computational integrity라는 논문이 이제 발표됐는데 저게 결국엔 zk-snark라는 기술의 핵심인 그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트러스트 셋업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이제 진정한 더 투명한 ZK 시스템을 우리가 구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ZK Stark는 보면 이제 verification 할 때 이제 verification scales exponentially faster than database size and moreover this exponential speed up in verification is observed concretely for meaningful and sequential computations.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아무리 커져도 우리 문제 없을 거다. 굉장히 익스포넨셜리하게 패스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ZK-Stark에서 하고 있어요. 적어도 논문을 이제 보려고 했는데 엄청 이제 긴 논문이라 거기에 있는 수식 하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에 나온 논문들 있잖아요. 처음 시작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면 아마 한 1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이렇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이 하이 레벨 컨셉인데 지오놀리지 프루프에 대한 하이 레벨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지오놀리지 프루프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예를 드는 게 프루버를 이제 패기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베리파이어를 빅터라고 표현해요. 프루버는 뭐냐면 내가 시크릿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시크릿에 대한 정보를 아무에게도 노출하지 않고 Verifier인 빅터에게 내가 시크릿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게 Zero Knowledge Proof의 핵심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기 보시면 사실상 얘가 함의하는 게 뭐냐면 If proving the statement requires knowledge of some secret information on the part of the prover, the definition implies that the verifier will not be able to prove the statement in turn to anyone else since the verifier does not possess the secret information. 결국에는 프루버는 내가 알리고 싶은 사람은 베리파이어 한 명인 거예요.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막 있어도 사실상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zero knowledge proof가 함의하는 바거든요. 밑에 또 보시면은 이제 for zero knowledge proofs of knowledge, the protocol must necessarily require interactive input from the verifier, usually in the form of a challenge or challenges such that the responses from the prover will convince the verifier if and only if the statement is true.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secret이 있고 그 statement가 true다라는 정보를 상대방인 verifier가 나한테 계속 챌린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 이거 이야기해봐 대답하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봐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verifier가 아 얘는 갖고 있는 secret이 분명히 있다. 얘 갖고 있는 statement가 true다 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이런 방식이 이제 zero knowledge proof의 interactive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결국엔 계속해서 replay 그러니까 this is clearly the case since otherwise the verifier could record the execution of the protocol and replay it to someone else 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3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봤을 때 이걸 리코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리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플레이 할 수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시크릿이 없으니까 퍼세스하고 있지 않으니까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학적인 포멀 데피니션으로 이제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이제 P가 프루버예요. 그리고 V가 verifier예요. 그랬을 때 P와 V 사이에 둘의 interactive proof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저 view가 뭐냐면 요걸 이제 recording 하는 거예요. 레코딩한 전체 홀 프로세스를 레코딩 했을 때 요거를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튜링 머신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P도 튜링 머신이고 V도 튜링 머신이었을 때 요 둘 사이의 인터랙션을 녹화해서 레코드한 그 시스템을 똑같이 어떤 다른 튜링 머신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멀 데피니션이에요. 포멀 데피니션.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수식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읽어보시면 되는데 The definition implies that V cannot use any prior knowledge string Z to mine information out of its conversation with P. 그러니까 여기서 Z라는 게 뭐냐면 이제 verifier가 챌린지를 할 때 코인을 던져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0 또는 1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질문을 A를 질문할지 B라는 질문을 할지 이제 나뉘거든요. 그랬을 때 이 Z 값을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질문을 잘 선택해서 프루버가 갖고 있는 시크릿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캐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게 zero-knowledge proof잖아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그게 불가능해야 되는데 Because if S is also given this prior knowledge, then it can reproduce the conversation between V and P just as before.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S도 튜링 머신이고 시뮬레이터잖아요. 그래서 S가 이 레코드 한 거를 그대로 시뮬레이트는 할 수 있지만 시크릿에 대한 정보는 얘가 캐낼 수 없기 때문에 S 안에서도 알 수가 없어야 돼요. 그 정보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임플라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수식이 이렇다. 근데 이건 이제 수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이제 포멀 데피니션으로 그냥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되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패기가 프루버예요. 패기의 프루버고 빅터가 verifier예요. 그래서 패기가 뭐를 갖고 있냐면 지금 여기 동굴인데 한가운데 여기 막혀 있어요. 근데 패기는 저기 막혀있는 곳에 가면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외워서 저 문을 열 수 있는 그 주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패기가 자기의 주문을 빅터한테 알리지 않고 내가 이 주문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빅터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빅터가 동굴 바깥에서 기다려요. 기다리는 동안 패기가 패트가 A 또는 B가 있잖아요. 어느 한 곳으로 제일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빅터가 들어와서 패기한테 A로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패기가 실제 자기가 그 주문을 알면 지금 B로 들어갔으니까 문을 열고 A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패기가 자기가 주문을 몰라요. 그러면 A로 나와라고 했을 때 나오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빅터가 팩이 제 시크릿 갖고 있는 거 맞아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확률 2분의 1이잖아요. B로 들어갔을 때 빅터가 B로 나와라고 하면 B로 나올 수 있죠. 시크릿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전체 1번에서 3번 과정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인터랙티브하게 20번 정도. 20번 정도를 해서 20번 만약에 다 맞추면 사실상 그냥 깬또를 때려가지고 그냥 깬또 때려서 내가 시크릿이 없는데도 베리파이어를 설득할 수 있을 확률이 2의 20분의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률이 1 in a million으로 굉장히 줄어들어요. 확률상. 그래서 베리파이어를 확신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델 계속해서 인터랙티브하게 해서. 그랬을 때에 이제 제로 놀리지 프루프가 이 세 가지의 조건은 반드시 만족시켜야 우리가 제로 놀리지 프루프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컴플리트니스예요. 저 컴플리트니스는 뭐냐면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참일 때 베리파이어가 정직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참인 것을 정직한 베리파이어에게 컨빈스 시킬 수 있으면 그거는 컴플리트니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운드니스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시크릿이 없어요. 예를 들어 스테이트먼트가 false예요. 그랬을 때에 no cheating prover can convince the honest verifier that it is true.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honest하고 저는 이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prover예요. 그랬을 때 난 시크릿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내가 시크릿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득할 수 없어야 그게 soundness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앞에서도 보셨지만 soundness는 확률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내가 없다 하더라도 확률상 할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practically 낮아지면 얘는 이제 괜찮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zero knowledge인데 저게 뭐냐면 이제 if the statement is true, no verifier learns anything other than the fact that the statement is true. 그러니까 verifier가 내 시크릿, 내가 갖고 있는 시크릿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단지 이 사람이 시크릿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알게 돼야 그게 zero knowledge property를 만족하는 거예요. So in other words, just knowing the statement, not the secret, is sufficient to imagine a scenario showing that the prover knows the secret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여기서 이야기했던 앞에 두 개, completeness와 soundness는 사실상 이전부터 나와 있던 개념인 general interactive proof systems의 성격이에요. 저 두 개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zero knowledge를 완벽 진짜 zero knowledge라고 부르게 할 수 있는 특성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케이블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제 prior agreement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이제 팩이랑 빅터가 미리 사전에 짜는 거예요. 20번의 횟수의 그 시퀀스를 미리 서로 공유를 해두는 거예요. 다 짜는 거죠. 그래서 패기가 시크릿을 갖고 있지 않는데 빅터가 어디로 나와라라고 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이 특징이 왜 중요하냐면 such a recording will certainly never be convincing to anyone but the original participan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실상 둘이 짰는지 안 짰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만약에 짜고 하는 거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패기가 진짜 시크릿이 있을까? 라고 의심하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기는 자기가 시크릿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조차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 둘이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컨빈싱 시킬 수 없지만 나랑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카운터파티, 베리파이어만 설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베리파이어는 자기가 짜는지 안 짜는지 알거든요. 그게 zero knowledge proof의 좀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if Victor chooses his A's and B's by flipping a coin on camera, this protocol loses its zero knowledge proper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코인을 내가 딱 던져가지고 앞이 나왔는지 뒤에 나왔는지 그걸 카메라로 찍어요. 그리고 앞이 나오면 A라고 부르고 뒤로 나오면 B라고 나오라고 부르면 이거는 짰다라고 의심을 못하는 거잖아요. 카메라로 찍어놨을 때. 결국 이 말은 zero knowledge를 잃는다는 이야기예요. 랜덤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개를 하면. 그래서 the on camera 남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 남이 패기가 시크릿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확실하게 알잖아요. 아, 그러니까 상대방만 알아야 되는데 네. 남들도 다 알면 안 되니까. 그렇죠. 카메라로 찍으면 이제 전국에 생중계되는데 코인 플립으로 가주면 이거 랜덤하게 하는 거네라고 알고 그랬을 때에 패기가 제대로 다 답을 하면 패기 시크릿 있네라는 걸 남들도 다 아는 거지. 그래서 the on camera 언더라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그것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네. The on camera coin flip would probably be convincing to any person watching the recording later. Thus, although this does not reveal the secret word to Victor, it does make it possible for Victor to convince the world in general that Peggy has that knowledge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프랙티컬한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However, digital cryptography generally flips coins by relying on 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 which is akin to a coin with a fixed pattern of heads and tails known only to the coin's owner. 그러니까 사실상 저 랜덤한 규칙은 pseudo random generator를 이용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저 랜덤 규칙을 모두가 다 이거는 페어한 랜덤 넘버다라고 인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랜덤 넘버는 베리파이어만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제너레이트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랜덤 넘버처럼 보여도 이거 베리파이어가 지가 뭐 미리 랜덤 시퀀스 만들어 놓고 했을 수도 있잖아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프랙티컬리하게 컴퓨팅 환경에서 보면 이거는 결국 패기가 시크릿 없이도 서로 짤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이제 요건 이제 다른 버전으로 Zero Knowledge Proof를 설명하는 건데 이제 왼쪽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정록생명이에요. 정록생명이라서 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초록색 공과 빨간색 공이 똑같은 색으로 보여요. 그 두 개의 공의 무게와 모양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왼손에 초록 공을 갖고 오른손에 빨간 공을 가진 상태로 베리파이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 프루브한테 보여줘요. 나 이렇게 일단 잡고 있다. 그리고 손을 뒤로 해서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바꿨다는 사실은 베리파이어가 알고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빅터는 알죠. 자기가 바꿨으니까. 바꾸고 나서 프루브한테 보여줘요. 나 바꿨게 안 바꿨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프루버가 너 바꿨네. 라고 해서 맞췄는지 맞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프루버고 왼쪽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베리파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베리파이어가 챌린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루버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베리파이어는. 그래서 근데 왼쪽에 있는 베리파이어는 어느 공이 빨간색이고 어느 공이 초록색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크릿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프루버만 아는 거죠. 베리파이어는 생명이고 프루버는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게 시크릿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초록색 공이고 어떤 게 빨간색 공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가 statement is true. 내가 갖고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되게 헷갈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시그너처 보면 내가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갖고 있고 나의 프라이빗 키에 대한 정보를 전혀 노출하지 않은 채로 상대방한테 내가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다는 거 얼마든지 알릴 수 있잖아요. 사인하고 상대방이 퍼블릭 키로 확인하면은 이게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는 애가 시그너처 만든 거구나 확인할 수 있거든요.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Zero Knowledge Proof 아닌가? 왜 이게 뭐가 다르지? 라는 거가 되게 헷갈렸었어요. 왜 다른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 시간 좀만 주시면. 야, 오케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한 분? 오케이. 오케이. 그러네. 여자. 그것도 그런 거 아니야? 이 베리파이어도 다 알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일단 맞아요. 일단 그것도 맞아요. 제3자도 제3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프로버와 베리파이어를 제외한다.
아, 먼저 퍼블릭 다 있으면 한 문장을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징 말고? 아,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게 되게 큰 제일 하나의 프로퍼티예요. 네. 그리고 약간 리플레이 할 수 있잖아. 아, 녹화했을 때? 아, 리플레이의 개념도 있어요. 맞아요. 리플레이 개념도 가능해요. 인터랙티브하지 않다. 인터랙티브하지 않다. 인터랙티브하지 않다. 키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프로브, 그러니까 챌린지하지는 않잖아. 아, 그것까지 가능해? 아, 내가 갖고 있는 키를 바꿔가면, 아, 그렇진 않아요. 하나만 갖고 있어. 아, 저 리플레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약간 그 딴 사람의 서면을 갖고 이게 나야라고 해버렸을 때 뭔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verify인데, 아, 나 메시지를 주고 이걸 설명해봐. 그쵸,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거기도 살짝 구멍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프랙티컬리는 아닌데 이론상으로 봤을 때 거기에도 구멍이 좀 있어요. 디지털 시그너처는. 아, 그 콜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것도 맞아요. 비슷한 이야기야. 거의 나올 거 다 나온 거 같은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노지 프루프 아티클이 없어서 이거를 알아내는데 조금 오래 걸렸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ZKP는 퍼블릭 어드레스를 사실상 아이덴티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ZKP는 자기의 시크릿뿐만 아니라 아이덴티티도 같이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그너처는 아이덴티티는 일단 감추지 못하죠.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디지털 시그너처는 디터미니스틱해요. 그래서 디지털 시그너처가 이제 can convince every person who sees the whole process of challenges, not just verify. 그러니까 이 whole process를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들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어요. verify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ZKP는 prior agreement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가능성이 존재하면 third person이 사실상 100% confident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only prover와 verifier만 서로 내가 납득시켰다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in ZKP, even though third person without secret record the whole process and trying to pretend prover, he cannot convince verifier because he is not sure which challenge will come from the verifier. 그러니까 verifier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A 또는 B, 그 0 또는 1의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챌린징을 해요. 근데 내가 이걸 레코딩해서 똑같이 하려고 해도 다른 베리파이어는 어떤 챌린지를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상 그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디지털 시그너처에서는 물론 현실적인 확률은 굉장히 극도로 낮기는 한데, 그렇지만 여전히 가능한 건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와 시그너처 페어를 모았어요. 어떤 이제 퍼블릭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엄청, 예를 들어 사람들이, 요건 이제 좀 사람들의 단순한 심리를 이용한 해킹 공격인데, 보통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뭐 헬로 월드, 1, 2, 3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가정 하에 만약에 한 번에 디터미니스틱하게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건 정보를 알려준다고 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1, 2, 3에 대한 시그너처를 알아요. 다른 사람의 퍼블릭, 다른 사람이 사인한 거 같고.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누군가 1, 2, 3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다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내가 갖고 있다, 시크릿 키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속이는 거죠, 사실상. 근데 ZKP는 확률적으로 그게 불가능할 정도로 영일 선택지가 생겼다라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proxy relaying attack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미들맨이 있고 프루버와 베리파이어 사이에서 미들맨이 프루버한테는 자기가 베리파이어인 척하고 베리파이어한테는 자기가 프루버인 척을 해요. 그래서 먼저 베리파이어가 챌린징을 하면 이 미들맨이 그 똑같은 내용으로 챌린징을 해요. 프루브한테. 그래서 응답이 오죠. 그럼 응답을 그대로 베리파이어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이 미들맨이 자기가 시크릿 키를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디지털 시그니처 폼이나 저널지 프루프나 둘 다 가능해요. 사실상 가능은 한데 저널지 프루프 계열 중에서 템퍼 리지스턴스한 계열이 있어요. 요게 이제 non-malleable zero-knowledge proof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이용을 하면 누군가 가운데서 지금 미들맨이 있고 미들맨이 여기서 정보를 캐내려고 어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의했어요. 네. 이거 이제 zero-knowledge proof를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버클리 대학교 학생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키워드와 논문 정보를 이제 알려줬어요. 저 요것도 하나 파야 돼요. 아까 9개에서 하나 늘었죠? 10개. 10개월. 그래서 저거를 쓰면은 막는 방법이 있지만 디지털 시그너처 폼에서는 저거를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지러 놀리지 프루프와 디지털 시그너처 굉장히 미묘하게 이제 갈라주는 그 역할을 해 주는 거고 디지털 시그니처는 그냥 서명 맞아. 일단 셋업이 일반적인 지켓팅 셋업이 필요 없는 거죠. 인터랙티브하면. 네, 인터랙티브하면. 셋업이 필요하냐 안 하나 맞아. 그러니까 사실상 맞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니처가 쓰이는 곳과 저널지 프루프가 쓰이는 곳이 애초에 일단 다른데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질문은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프라이빗 키는 시크릿이고. 내가 시크릿을 공개하지 않고 내가 시크릿이 있다라는 것만 상대방한테 설득시키면은 그게 지러널리지 프루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출발을 했던 질문이 그럼 디지털 시그너처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ZKP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돼서 돌아가는지 그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discrete logarithm을 쓰는 방법이에요. 일단 여기서 이제 요거는 차근차근 수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하나씩 제가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일단 for example, given a value y, y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a large prime p, p라는 큰 소수가 있어요. 그리고 generating pointer인 generator 값 g라는 값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 elliptic curve에서도 많이 써요. generating point가 존재하고 거기서부터 연산을 많이 수행하는 횟수가 private key가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public key가 되는 건데 똑같이 그 generating point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enerator. 그리고 이제 패기가 뭘 원하냐면 she knows a value x such that g의 x승, g의 x승을 이제 p로 나눴을 때에 이게 y와 동치다 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어요. 저 x값을. 그러니까 저게 디지털 시그니처. 맞아요. 디지털 시그니처의 개념과 거의 똑같은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g의 x 이게 y랑 같고 이게 prime p이다. 여기서 g라는 값은 generating point고 요 y값은 패기가 x값을 알고 있으니까 g의 x승 구한 건 되게 쉽죠. 그래서 g의 x승 되면 y다, y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 패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x를 감추고 싶어요. 내가 x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고 이 y값은 verifier들한테 미리 다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읽어보면 indeed, knowledge of x could be used as a proof of identity.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는 키가 될 수 있고 In that Peggy could have such knowledge because she chose a random value x that she didn't reveal to anyone. Computed y가 gx modulus p가 되는. 그리고 distributed the value of y to all potential verifiers such that at a later time, proving knowledge of x is equivalent to proving identity as Peggy. 그러니까 verifier들한테 이 x 값을 알고 있는 사람은 Peggy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x는 공개하기 싫고 그래서 저 값을 이용해서 계산한 y는 모든 verifier들한테 미리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Peggy proves to know the value of x. x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Peggy calculates first for one time the value y. y값이 gx modulus p가 되는 거 해서 y값을 빅터한테 준다.
y 값을 빅터한테 준다. 두 번째, Peggy repeatedly calculates a random value r and c equal g의 c가 뭐냐면 g의 r modulus by p 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랜덤 넘버 r을 generate해서 Peggy가 저 값을 계산한 c를 c 값을 빅터한테 주는 거예요. 랜덤 넘버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C값을 공개해요. 그랬을 때 Victor asks Peggy to calculate and transfer the value x plus r modulus p minus 1 또는 랜덤 넘버 r값 그대로 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개 중에 한 값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a로 나와 b로 나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청하는 게 x plus r modulus p minus 1 또는 r 값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x plus r modulus p minus 1을 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verify 할 수 있냐면 지금 1번, 2번 과정에서 빅터는 y 값이랑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빅터는 y값이랑 c값을 알고 있거든요. 저거 두 개를 곱할 수 있어요. 곱하면 이제 c 곱하기 y 모듈러스 p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g의 x 플러스 r 모듈러스 p 마이너스 1 승을 모듈러스 p 한 값이랑 똑같아요. 동치예요. congruent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요거를 요청했죠.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내가 알고 있는 generating point에 요거 승 모듈러스 p 하면 그 두 개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면 돼요. 두 번째, 만약에 r을 요청했어요. 랜덤 넘버 r 그대로 요청하면 내가 c값은 알고 있죠, 빅터가. 그럼 c값 자체가 g의 r승을 p로 모듈러스 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확인할 수 있죠. r값을 이제 받았으니까. 내가 r값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두 번째 받은 c값이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확인하면 돼요. 받은 r값으로.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x 플러스 r 모듈러스 p 마이너스 1 있잖아요. 저거를 건네받는 게 x 값을 숨기는 역할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x를 유추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저 r 값을 랜덤한 넘버를 0에서부터 p 마이너스 1 사이에 equally distributed하게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Peggy가 행동을 하면 저 x값은 사실상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인터랙티브하게 확인을 하면 Peggy는 빅터한테 아 내가 x값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이제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가정은 뭐냐면 x값을 알고 있을 때 y값은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 y값을 알 때 x값을 유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 해밀토니안 사이클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해밀토니안 그래프, 해밀토니안 사이클 for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래프라는 거는 어떤 버텍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이 버텍스들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연결 구조가 어떤 형태를 가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그래프 G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해밀토니안 사이클은 뭐냐면 모든 버텍스를 단 한 번만 한복그리기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지나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 사이클이 존재한다가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고 해밀토니안 패스트가 존재한다는 말은 어떤 그래프에서 모든 버텍스를 단 한 번만 지니는 사이클이 아닌 패스트가 존재하면 그 해밀토니안 패스트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에 아니요. 사이클은 패스에 closed고 패스는 opened. 아, 그러니까 초점이랑 끝점이랑 그냥 안 돼. 그치. 써도 되는 그 차이. 맞아 맞아. 그랬을 때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굉장히 큰 그래프가 있어요. large graph G가 있을 때 여기서 해밀토니안 사이클을 알고 있으면 이거 그리기는 굉장히 쉬운데 이 graph G에서 해밀토니안 사이클을 찾아내는 거는 NP-complete 문제예요. 네. 아, 진짜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트래블링 세일즈. 그렇죠. 맞아요. 트래블링 세일즈가 한 번씩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해밀토니안 패스를 찾는. 근데 이거를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찾아내는 거는 되게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패기가 자기는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뭔지 알고 있어요. 어떤 그래프 G에 대해서. 근데 빅터는 그래프 G는 알고 있는데 해밀토니안 사이클은 몰라요. 그랬을 때에 패기가 빅터한테 내가 해밀토니안 사이클을 알고 있는데 이거 공개하지는 않고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암호가 걸려 있는 건데 이제 빅터가 이 암호를 알고 있는 패기한테 그 암호를 구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암호가 비싼 값에 이제 팔리기를 원하는데 패기가 자기 암호를 이제 해밀토니안 사이클을 공개하는 순간 값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증명하고 그럼 너 갖고 있네 해서 돈을 받고 이제 파는 그런 거 모델을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랬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문제거든요. 요거를 이제 제로 놀리지 프루프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몇 라운드를 돌리는데 첫 번째 일단 at the beginning of each round, Peggy creates H a graph which is isomorphic to G. 즉 H is just like G except that all the vertices have different names. 그 그래프 두 개가 이소모르픽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 두 개가 그렸을 때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요. 3차원을 2차원으로 바꿨을 때 혹은 3차원을 똑같이 3차원으로 바꾸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점에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함수를 거쳐서 F라는 함수를 거쳐서 이 점이 이 점으로 매핑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매핑된 점의 adjacent vertex도 이 전에 있던 값들이 매핑되는 거랑 똑같이 adjacent하면 그 두 개의 그래프는 이소모르픽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H라는 이소모르픽한 그래프를 패기가 만들어내고 since it is trivial to translate a Hamiltonian cycle between isomorphic graphs with known isomorphism. If Peggy knows a Hamiltonian cycle for G, she also must know one for H. 그러니까 두 개가 이소모르픽한 상황에서 내가 그래프 G에 대한 해밀턴 사이클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Peggy 입장에서는 H에 대한 해밀토니안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Peggy가 이제 두 번째 Peggy commits to H. She could do so by using a cryptographic commitment scheme. Alternatively, she could number the vertices of H, then for each edge of H, write on a small piece of paper containing the two vertices of the edge, and then put these pieces of paper face down on the table. The purpose of this commitment is that Peggy is not able to change H while at the same time Victor has no information about H. 그러니까 Peggy가 H를 생성하고 났을 때 빅터는 H에 대한 정보를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이 H에 대한 이제 스트럭처를 미리 이제 종이에다 다 적는 거예요. 종이 하나에 vertex 1에서 vertex 2에 엣지가 있다. 적고 덮고. vertex 2에서 vertex 3로 엣지가 있다. 적어서 덮고. 다 덮어 놓으면 책상 위에 다 덮어 놓으면 이걸 이제 나는 이제 손 안 댄다. 나 이거 조작 못 해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확신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크립토그래픽 커미트먼트 스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는 얘는 이제 손 뗐다. 조작 못 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Victor then randomly chooses one of the two questions to ask Peggy. He can either ask her to show the isomorphism between H and G or he can ask her to show a Hamiltonian cycle in H.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G가 H와 똑같이 이소모르픽하다라는 거를 네가 보여라 라는 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H라는 그래프에서 해밀토니안 사이클을 그려봐 라고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챌린지를 했을 때 Peggy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If Peggy is asked to show that the two graphs are isomorphic, she first uncovers all of H and then provides a vertex translation that map G to H. 그러니까 만약에 이소모르픽하다는 걸 보여라라고 하면 일단 H, H를 다 끄집어내서 보여줘요. 그럼 H에 대한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 상황에서 G의 어떤 포인트가 H의 어떤 포인트에 해당하는지 매핑을 다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이소모르픽하다는 거를 확신시켜 줄 수 있죠. 베리파이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f Peggy is asked to prove that she knows a Hamiltonian cycle in H, she translates her Hamiltonian cycle in G onto H and only uncovers the edges on the Hamiltonian cycle. 그러니까 G라는 거에 Hamiltonian cycle을 알고 있으면 H라는 거에 대한 Hamiltonian cycle 내가 알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H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빅터한테. 이야기해주면 빅터가 H라는 그래프에서 그려보니까 어? 되네? 라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너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의 전제 조건은 밑에 것만 질문을 한다도 아니고 위에 것만 질문을 한다도 아니고 두 개 중에 뭘 할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패기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답을 알아야지만 저거를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제 아 진짜 갖고 있네라는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디사이퍼에서 제너럴리즈 나온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저 아직 못했어요. 거기에 저 예제하고 비슷하게 수도 게임을 네. 그렇게 스토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숫자를 다 변경, 그러니까 숫자를 1대1로 변경하면 또 그것도 동일한 스토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가린 상태에서 로나 컬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공개를 하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 되게 비슷해 보여서 네. 네. 그것도 똑같이 이거랑 맞아요. 매핑을 해놓고 공개하는 거라서 어,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네. 비율을 그렇게 된다고 그 궁금한 게 DKP를 약간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약간 예제가 예시 같은 거 혹시 있나요? DKP요? 네. 일단 제로 캐시가 저는 뭐 그냥 예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로 캐시 크립토 말고요. 궁금해서 저도 그거 어플리케이션은 못 찾아봤는데 논문 중에 네. 그 실비오 미켈리 아저씨가 쓴 그 논문에 지오놀리지 프루프랑 어플리케이션도 거기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는. 갑자기 궁금해. 논문 제목이 어플리케이션 들어왔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방금 여기 소개 앞에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넌 약간 또 데이터 첫 번째 문제라고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맨 첫 번째였던 것 같은데. 넌 인터랙티브. 데이터 인크립션. 넌 인터랙티브. 목적이 약간 로 데이터. 아, 있어 어플리케이션. 네,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로 압축해서 들고 있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아 데이터 인크립션이? 보통은 그게 그 O1Labs라는 데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 코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지오놀리지 프루프를 이용해서 트랜잭션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를 기록하지 않고 작은 사이즈로도 그 정보 내가 모든 트랜잭션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저 아직 못 봤어요. 네. 근데 이걸 좀 이해하고 나면 하나 추가해야 돼. 11개네. 11개네. 코다라고 말하면은 근데 이거는 페이퍼가 아니라 그냥 페이퍼인데요. 그 RC 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 그 아니에요, 맞아요. CODA가 아니라 CODA. CODA. 화이트 페이퍼 누가 그런 거 썼는데 트위터에 화이트 페이퍼 is not a paper. 맞아요. 맞는 말이지. 다 인터랙티브한 케이스였던 거죠? 지금까지 예제들은 다 예제들은 인터랙티브 마지막에 나왔던 저 언더 더 후드는 다 인터랙티브 네. 감사합니다. 아, 네.